오래전에 아주 오래 한 30여 년 전에 제가 개사했던 건데 해봅시다. 하느님 모두가 사랑이에요. 하느님 당신은 사랑이에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돌보시나요? 어둠 뚫고 당신은 종이 우리 마음을 비추시네요. 아하, 당신은 사랑이란 걸 나 알아요. 예수님 당신은 사랑이에요. 예수님 당신은 사랑이에요. 이 세상 모든 죄를 받으시고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토록 죽으셨나요? 십자가 바라보면은 난 고개 숙여요. 아하, 사랑은 죽음이란 걸 나 알아요. 성모님 당신은 사랑이에요. 성모님 당신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의 어머니시죠. 하느님 은총을 가득히 받고 매 순간 예하셨죠. 어머니의 순명을 본받게 하시고 미약한 우리들을 돌보아 주셔요. 신부님 당신은 사랑이에요. 양떼 위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면서 신부님은 영원히 영원히 행복할 거예요. 교우님 여러분도 사랑이에요. 주님의 은총으로 살아가지요.
믿음과 희망과 사랑으로써 겸손의 옷을 입고서 세상의 빛과 소금 되라고 주께서 하신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는 살아갈래요. 우리는 살아갈래요. 뒷장. 주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오늘도 울고 싶어라. 괴로운 고통에 마음 아플 때 나를 반겨주시는 주님, 지난 나날이 축복이듯이 고통도 은혜이여라. 힘들고 괴롭다 짜증 부리면 희생공로 사라지리라.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주님 등 뒤에 서면 내 눈은 젖어드는데 고독 때문에 고통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영혼을 다 바쳐서 영원토록 사랑합니다. 2절 주님 뜻대로. 계시는 주님 원래 주신 주 하느님 아버지 사랑하면서 겸손으로 살아가리라. 주님 곁에만 가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주님 등 뒤에 서면 사라지리라.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성모님 닮아가리라. 내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주님만을 사랑하리라. 아, 천국 도시는 원래 이게 번안곡이죠. 그 조영남 씨가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와 살다 정든 거 두메나 산골 요걸 곡을 가사 개사를 한 거. 신나게 이게 근데 저 박자가 이건 저기 아리랑 박자로 그렇게 그다음 오늘 기쁜 날 축복받은 날 예수님 함께 하나 되는 날 형제자매들 모두 모여서 전상도시를 만들어가요. 성부님은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성령님과 성모님과는 하늘이 맺은 배필이었죠. 아멘! 오늘 복된 날 사랑받는 날 성령님 우리 성화시킨 날 형제자매들 모두 모여서 천국 기쁨을 누려봅시다. 아버지는 하느님, 어머니는 봉사가시고 나와 내 동생 묵주기도록 예수님 사랑 독차지하죠. 아멘. 오늘 승리날 구원받은 날 죄인인 우리 부활되는 날 형제자매들 모두 모여서 전국 시민이 내어봅시다. 신부님은 하느님 모습 수녀님은 성모님 모습 교회 공동체 하나 될 때 하시죠. 아멘. 네, 별걸 다 계산하죠. 아무것도 나도.
목이 잠겨서 이 노래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다 지나가는 것. 오 하느님은 불변하시니 인내합니다 이기느니라. 하느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도다. 아멘. 지금 이 노래는 대대리사 성녀가 한 노래죠. 한국 수녀님이 호세아 수녀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작곡을 한 겁니다. 아, 밤중이라 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그냥 괜찮습니까? 네. 9월의 어느 멋진 날에. 아, 9월에. 네, 10월 어느 멋진 날. 자매님. 코드 이거 저기 네. 받았죠? 네. 악보 받았죠? 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엇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야 살아가는 이유, 꿈을 꾸는 이유, 모두가 너라는 걸. 내가 있는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9월의 어느 멋진 날에 김웅렬 신부 참 고생 많습니다. 아, 뭐 해드릴. 근데 여러분들 녹음 안 하세요 왜? 요즘 휴대폰 되게 녹음이 잘 되는데 했어요? 뭐 그거 나 나중에 죽으면 그거 진짜 비쌀 거예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거 어제 안 했죠? 안 했죠? 같이 해봅시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구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슬픔에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어제는 성시간 뭐 미사가 있어서 내가 눈치를 많이 봤는데 오늘은 내 마음대로입니다. 604번인가? 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애타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이기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 너도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생명 바치리다. 음탕한 저 고멜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같이 합시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죽도록 충성하리. 아멘. 내일도 또 우리 치유 찬미할 시간이 있죠. 예, 그래서 노래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죠. 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반드시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려서는 안 될 것을 생각 없이 버리는 것도 죄요 송사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버려야 할 것을 움켜쥐고 사는 것도 역시 죄요 송사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첫 번째, 신앙입니다. 뭐요? 두 번째,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 천국을 향하는 마음, 다른 말로 향주삼덕입니다. 네 번째, 버려서는 안 되는 거, 가족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버려야 하는 거 뭐 있을까요? 첫 번째, 상처입니다.
두 번째, 마귀 새끼입니다. 세 번째, 미움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무관심입니다. 이 네 가지가 버려야 할 겁니다. 절대 이거는 우리가 천국 가는 데 방해되는 것들이죠. 상처, 마귀, 미움, 네 번째 무관심. 물론 이거 하나하나 테마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또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묵상해야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은총입니다. 두 번째 죄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은총과 죄와 말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늘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늘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버려서는 안 되는 거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우리 자매님, 세례받은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15년 정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매님한테 묻습니다. 그 믿음이 뭐요? 다른 말로 믿음이나 신앙이나 같은 말인데 신앙이 뭐요? 물으면, 아니면은 자식한테 믿음을 가리킬 때 믿음을 뭐라고 가리킵니까? 같은 말로 신앙을 뭐라고 가리킵니까? 어제 꿈자리가 뒤숭숭했지. 그냥 아는 대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보십시오. 믿음이 뭡니까? 그래도 주소 들은 거 한두 개는 있을 거 아닙니까? 15년 동안 살았다면. 그 뒤에 형제님 준비하고 계십시오. 지금 웃을 때가 아닙니다. 남의 고통이 내 행복이 아닙니다. 신앙이 뭡니까? 본인이 말하면서도, 그죠? 물론 뭐 다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각자가 대답하시는 거. 뭐 신앙이나 믿음은 교리적으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맞죠? 그런데 군더더기 다 띄어버리고 신앙이 뭐냐 하는 거, 적어도 오늘 배운 거 다 잃어버려도 신앙이 뭐냐 하는 거는 누구한테 적어도 이 정도는 간단하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따라 하십시오. 긴 것도 아닙니다. 죽기까지 하느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쉽죠? 알고 나니까 쉽죠? 여러분 기대해 보세요. 신앙이 뭡니까? 모시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입으로 알고 대답하면은 쉬운데 그 내용은 태산처럼 어렵습니다. 뭐 하기까지래요? 손가락 하나 잘라내기까지가 아니고, 발목 하나 끊어내기까지가 아니고, 자식 바치기까지가 아니고, 뭐 하기까지래요? 그러니까 어렵죠, 신앙 지키는 게. 죽기까지래요. 그리고 몇째 자리에 모시래요? 첫째 자리에. 솔직히 여러분들 하루 종일 24시간 365일 동안 하느님이 첫째 자리에 계십니까? 없습니다. 물론 가끔은 있겠죠. 급할 때, 병들었을 때, 당신 암이요 선고받았을 때, 아이 학교 수능고사가 아까워질 때, 벼랑 끝에 몰렸을 때는 하느님 첫째 자리에 모시지 말라 하여도 알아서들 첫째 자리에 모십니다. 그런데
그 고비가 지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느님이 첫째 자리에 계실까요? 안 계실 겁니다. 우상의 개념이 뭔지 압니까? 따라해 보십시오. 우상이 뭔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아주 쉽습니다. 하느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아, 왜 따라 안 합니까? 하느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보다 여러분 자식이 윗자리면 그건 자식이 아니라 우상 섬기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보다 물질이 위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점집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는 것만, 철학관 기웃거린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하느님보다 윗자리에 있는 건 무조건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교만일 수도 있고, 내 교만이 하늘에 뻗쳐서 하느님보다 윗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나보다 잘난 인간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성당에 나보다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 없어봐, 이 성당 돌아갈 줄 알아. 나 무시하지 마. 지 자신을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래서 영성신학에서 교만을 뭐라고 가리키느냐, 자기 우상이라고 그럽니다. 자기를 우상시하는 게 바로 교만의 정체라고 그럽니다. 신앙이 뭐냐 그랬을 때 조금 전에 알려준 대로 죽기까지 하느님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겁니다. 교리적인 답으로는 100점입니다 근데 과연 내 입으로 얘기한 것을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까? 죽기까지는 커녕 하느님 첫째 자리에 모시고 있을까? 여러분 잠은 자답해 보십시오. 그래서 신앙이 쉬운 게 아니죠. 제가 지금 청주 서운동 성당에 온 지 1년이 됐고요. 그전에는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혹시? 베티 성지 있었죠. 베티 성지는 한국에서 최초로 생긴 교우촌이 있던 곳입니다. 베티 성지를 중심으로 14개의 교우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60여 년 동안을 숨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장 큰 교우촌 공동체이기 때문에 한국의 두 번째 신부님 누구죠? 최양업 토마스 신부님이 한국의 첫 번째 본당 신부로 거기 발령받아 오신 데입니다. 최 신부님은 물론 베티 근방에 14개의 교우촌을 사목하신 것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127개의 교우촌을 사목하십니다. 걸어서 1년에 7,000리씩을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7,000리면 얼마나 먼 거리냐? 서울, 부산, 왕복 두 번 반을 하는 거리를 짚신을 신고 전국에 있는 교우촌을 찾아다닌 겁니다. 쉬웠겠습니까? 솔직히 김대건 신부님은 1년 남짓 살다 돌아가셨죠. 미사 몇 번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김대건 신부님은 주춧돌이요, 최양업 신부님은 기둥을 세우신 분입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두 분은 너무나 절친이었죠. 어쩌면 최양업 신부님은 절친이었던, 정말 사랑했던 친구 김대건 사제의 그 못다한 서목을 맞아 채우기 위하여 최양업 신부님은 1년에 7,000리씩 사제서 품받고 11년 6개월 동안 구만리길을 걸어 다니셨습니다. 구만리가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은 한 달에 3일 이상을 잡으신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일이 아니라
한 달에 3일을 자면서 걸어 다녔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온몸에 진이 다 빠져서 앞서가는 회장님 보러, 회장님 먼저 가세요, 나 뒤따라 갈게. 길가에 있는 나무 그루터기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앉은 채로 돌아가셨어. 촛불이 마지막 지살 태우고 슬 꺼지듯이 기계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닌 몸뚱아리가 1년에 7천리씩을 걸어 다니셨고 11년 6개월 사제서 분기간 동안에 구만리길을 걷고 한 달에 3일을 자면서 방방곡곡을 다니셨어요. 그분의 사목 터가 바로 베티입니다. 베티. 신앙을 가리켰지요. 수많은 박해를 거치면서 많은 신자들이 청주로 끌려와서 가명에서 목이 잘렸습니다. 그 잘렸던 장소가 바로 내가 있는 서운동입니다. 그래서 서운동 성당 주변에 네 곳의 순교터가 있고 한 군데의 신앙 증거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베티에서 7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마스터 프렌드로 전 세계 어디를 내놔도 자랑스러운 순교 성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은퇴 성당은 편한 데 가서 정말 조용히 있다가 은퇴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교님은 미운 분입니다. 나를 조금도 사랑 안 하십니다. 마지막까지도 써먹으시려고 서운동 성당으로 보냈습니다. 와보니까 역사는 90년이 넘은 오래된 성당이고 주변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은혜로운 순교터가 있는데 그동안 관리들을 안 해가지고 어느 순교터는 개신교 앞마당에 자리를 잡고 있고 어느 순교터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시장터 한가운데 쇠판 하나만 이렇게 글자 적어놓은 거죠. 사람들은 그게 뭔지도 모르고 밟고 다닙니다. 올 3월에 순교지 성당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 드린 대로 내년 후반기쯤에는 바라건대 소망하건대 순교 성지 성당으로 선포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 언덕이 있어야 등어리를 비비면서 긁습니다. 베티에서 서운동에 와보니까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뭐가 있어야 성지 개발을 하지요. 내가 서운동으로 왔다고 하니까 베티로 가던 사람들이 서운동으로 오기 시작하는데 주차장이 있나 뭐가 있나. 베티 성지에서 제가 7년 동안에 약 3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300억은 물론 나라에서 혈세로 도와주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티에 있을 때 만명천사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만명천사는 뭐냐? 한 달에 만 원씩 자동이체를 해주시면 그 자동이체된 돈을 가지고 모아서 성지를 개발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베티는 7년 동안에 약 7,000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매달 7천만 원씩이 들어온다 이겁니다. 한겨울에 사람이 하나도 안 와도 통장으로 7천만 원씩이 입금이 됩니다. 그 돈 모아서 몇 달 모아서 목돈이 되면 뭐 하나 만들고 뭐 하나 만들고 하면서 7년 동안 그 아름다운 성지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만 원 거저 받지 않았습니다. 그 만 원을 주시면 저는 매일같이 미사를 드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베티 성지에 만 원 봉헌하면 김묵년 신부가
30일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미사를 드려준다. 열심히 드렸습니다. 아, 10시 이 시간이면 지금 베티에서는 신부님이 우리 가족을 위해 미사를 드려주고 계시겠구나. 그렇게 해서 베티 성지는 발전을 했죠. 그리고 떠나올 때 내 후임 신부님에게 캐시로 15억을 넘겨주고 왔습니다. 서운동하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몰랐습니다. 세상에 와보니 사제관도 고쳐야 되고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등도 너덜너덜하고 성당 안에 마이크 시스템은 엉망진창이고 전임 신부들이 도대체 뭘 하고 가다가 뭐 하다 갔을까? 괜히 마음의 죄를 짓게 됩니다. 베티에서 떠날 때 한 6억만 가지고 올 걸. 그걸 몽땅 다 주고 왔네. 그래서 저는 석 달 전부터 베티에서 하던 대로 베티 성지 후원을 위한 만명 천사를 베티에 찾아오시는 분들 또 본당 신자들 그래서 지금 석 달 동안에 약 1,500명이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석 달 동안에 매달 2천만 원씩 이상이 통장에 입금이 됩니다. 헌금 200만 원이 채 안 나오는 본당입니다.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난리 났습니다. 우리 본당 부자 됐다고. 근데 그 돈은 성지 개발을 위해서 모아야 될 돈들이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거저 달래는 거 아닙니다. 매일같이 미사 드려주겠다 이겁니다. 한 달에 미사 예물 만 원 베티 성지에 베티 성지에 나 이거 미쳤나 봅니다. 서운동 성당에 만 원 봉헌하시고 여기 보면 은행 이거 내가 다 이렇게 뽑아서 왔습니다. 요거 한 장씩 가져가셔서 여러분이 요거다 입금시켜 주시면 만 원씩 제가 빼먹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빼먹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또 거기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나는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 드려주십시오.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 드려 아픈 사람을 지향을 적어주시면 제가 다 드려드릴 겁니다. 매 미사 때마다 항상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만명 천사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십시오. 항상 얘기합니다. 바깥에 있으니까 알아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뭐 드려드린다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세상 천지에 만 원 내고 30일 미사 드려주는 신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또 내가 미사를 얼마나 야물딱지게 드리는지 몰라.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것 두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십자가는 지는 게 아니라 가슴 가까이 끌어안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럴 때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질만한 십자가만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절대로 그 십자가 무게 때문에 못 일어날 십자가는 안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할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느님이 세 번이나 넘어지셨습니다. 근데 우리 약한 인간이 안 넘어진다고요? 어디서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합니까? 하느님이 세 번을 넘어지셨고 또 일어서셨습니까? 안 일어서셨습니까? 일어서셔서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부활하신 겁니다. 주님이 넘어지셨다 일어났다면 우리의 등에 있는 십자가,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십자가도 분명히 일어설 만큼의 무게의 십자가일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무게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찔릴까봐 가시에 거칠을까봐 다 대패질해가지고 다듬어서 우리 어깨에 올려주시고 가슴에다가 안겨주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너무 주눅 들지 마십시오. 솔직히 얘기해서 기쁘게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십자가 자체가 고통인데. 똥오줌 싸는 시어머니를 열심히 봉양을 합니다. 며느리가 동네에서는 열려놨다고. 그러지만 그 며느리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동네 사람들이 나보러 효부라고 그러지만 본인은 안 그래.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늙은이 빨리 죽으라고 그래. 이 똥 치는 게 이게 지금 내가 기뻐서 치는 게 아니거든요. 억지로 쳐요. 동네 사람들이 칭찬할 때마다 고개를 못 들겠어. 우리 십자가 억지로 지는 거 많아요. 그렇죠? 저도 사제 생활하면서 순명서약했기 때문에 죽지 못해 지는 십자가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 십자가 지셨을 때 누가 도와줬어요? 그 시몬, 기르네 사람 시몬은 자기가 자원해서 십자가 진 건 줄 아세요? 일 갔다가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누가 십자가 지고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그 시몬이 키가 장대만해. 다른 사람보다 목이 하나 더 커. 로마 병정 눈에 띈 거야. 야, 꺽다리 너 이리 와봐. 야, 너가 대신 져라. 십자가가 뭔데요? 사람 피 말려 죽이는 사형틀이에요. 로마 시대 때 형법 중에서 제일 잔혹하게 죽이는 흉물 덩어리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에 손만 대도 죽을 때까지 재수가 없는 그 흉물 덩어리를 시몬이 기쁘게 졌겠습니까? 억지로 진 거예요. 억지로 졌어도 억지로 지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기운을 회복하셨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기쁘게 못 지는 십자가 때문에 마음 아플 때가 많아요. 주눅들 때가 많아요. 그래도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주님은 그 십자가 축복하실 거예요. 기르네 사람 시몬이 마지못해 끌려 나왔어도 재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몇십 분을 졌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 덕에 다시 기운을 차려서 골고다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억지로 지는 십자가라 하더라도 하느님은 축복하실 거라는 생각을 갖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 십자가에 위로해 주실 거예요. 버려서는 안 되는 것 세 번째는 천국을 향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향주삼덕이라고 그랬죠. 제가 강의하는 수많은 강의 가운데 가장 제가 강조하는 강의가 바로 향주삼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듣고 외우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향주삼덕이 뭡니까? 신덕, 망덕, 애덕. 그것까지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덕의 알맹이가 뭐냐를 알아야 됩니다. 망덕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애덕의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비로소 향주 삼덕을 제대로 아는 겁니다. 신덕이 뭐냐고 물어보면은 믿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너무 추상적인 얘기입니다. 향주 삼덕은 아주 구체적인 겁니다. 가시가 숭숭 난 밤을 밤 껍질을 까면 그 안에서 뭐가 나옵니까? 윤기가 잘잘 흐르는 밤알이 나오죠. 신덕의 껍질을 까면은 그 안에서 신덕의 알맹이가 나옵니다. 그 신덕의 알맹이가 뭐냐? 순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신덕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는 것은 내가 하느님과 교회와 내 양심에 얼마나 순명하고 살아가느냐 순명치 않느냐 하는 것이 바로 신덕의 기준입니다. 근데 그 순명은 이성과 늘 충돌합니다. 내 합리주의 경향과 늘 부딪힙니다. 순명은 무조건 네 하는 겁니다.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야훼 하느님에게 신덕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야훼 하느님이 구약의 선지자들한테 명령했던 그 내용이 어느 거 하나 합리적인 게 어디 있었겠습니까? 하나같이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그랬지요. 모세에게 에집트로 들어가서 네 백성 끌고 나오라고. 모세는 에집트 병사를 죽인 죄 때문에 지명수배를 당하던 처지였습니다. 호랭이 굴로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신약의 성모 마리아 어린 나이에 요셉과 약혼을 했죠.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의 힘으로 아기를 잉태할 겁니다 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처녀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께서 하시는 건 가능하다. 예,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모 마리아의 바로 그 상황이라면 그거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기다렸던 바위 올시다 빨리 들어와 주세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3대 범죄 가운데 하나가 간음죄입니다. 만일에 요셉의 입에서 저 뱃속에 있는 저 씨는 내 씨가 아니야 이 말 한마디만 나가면은 마리아는 머리채 잡혀 동네 한가운데 끌려 나와서 돌로 쳐 죽여도 부모도 못 말리는 3대 범죄 가운데 하나의 희생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다리가 연결이 된 겁니다. 하느님은 마리아에게 그 순명의 결과로 뭘 줬습니까? 영적 명예를 줬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레지오 프레시드의 숫자만큼 성모님에게 붙여지는 칭호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자 신정녀 상지의 옥자 바다의 별 수도 없이 성모님에게 아름다운 칭호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 수많은 칭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칭호가 뭡니까? 천주의 모친이라는 겁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칭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느님께 순명하면 할수록 하느님은 우리를 들어올려 주십니다. 영적 명예를 주십니다. 그래서 신덕의 핵심은 그냥 막연한 믿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순명입니다.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자는 치유를 받습니다.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느님에게 순명하는 자는 해방이 됩니다. 죄와 죽음과 그리고 상처로부터 해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신덕의 알맹이입니다. 망덕의 핵심이 뭐냐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은 기다림 아닙니까? 바램 아닙니까? 전혀 틀린 말도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망덕의 핵심은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내가 얼마나 밑으로부터 올라오는 세속 기쁨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기쁨 가운데 살아가느냐. 신자들이 어제 그랬다고 그랬죠. 신부님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데 어찌 그렇게 안 늙으십니까? 저는 망덕을 붙들고 살아요. 기쁨을. 내 앞에 어떤 고통이 오더라도
망덕을 붙들고 살아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울한 성의는 없고, 우울한 성의는 없고 기쁜 마귀도 없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성인들 가운데 우거지 상을 하면서 우울하게 살았던 성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울한 장소에 성인이 들어가면 웃음꽃이 핍니다. 성인들은 유머가 있고 위트가 있었습니다. 깨진 곳에 성인이 들어가면 깨진 게 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느 성인도 우거지 상을 하면서 우울하게 살다가 성인 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망덕의 핵심인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우울한 성인은 없고 또 뒤에 말 뭐라고요? 마귀는 능력자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성모님의 흉내까지 낼 수 있고 목소리도 흉내 낼 수 있지만 마귀가 못하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습니다. 마귀는 웃을 줄 모릅니다. 기뻐할 줄 모릅니다. 어느 성당에든지 이런 인간 한둘씩은 꼭 있습니다. 참 아는 건 많아. 근데 늘 판단해요. 늘 얼굴이 경직이 돼 있어요. 우울한 성인은 없고 기쁜 마귀가 없다. 애덕의 핵심은 보통 얘기할 때 사랑이라고 그러지만 더 정확한 얘기는 사랑이 아니라 용서입니다. 사랑의 첫 단계는 용서입니다. 용서하지 않고 어떻게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맞지요? 맞아요. 그래서 애덕의 핵심은 사랑이 아니라 성당 안 다니는 사람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다 사랑하고 삽니다. 용서는 어려운 겁니다. 용서는 하느님의 힘이 없으면 하기 어려운 겁니다. 천국을 향하는 마음, 신덕, 망덕, 애덕 그 핵심은 순명, 기쁨, 또 하나 용서. 이게 바로 향주 삼덕의 알맥입니다. 또 버려서는 안 되는 거 가족. 균형 있는 사랑을 가족끼리 해야 됩니다. 치우치는 사랑을 했을 때는 늘 가족끼리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버려야 하는 거 첫 번째 상처라고 그랬습니다. 상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의 상처가 있고 육의 상처가 있습니다. 육신이 병든 사람이 있고 마음이 병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쪽이 더 중요합니까? 영의 치유가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육신의 치유가 더 중요한 겁니까? 이렇게 아는 건 나보다 더 선생입니다. 그렇게 잘 알면서 왜 몸뚱아리 병들면 몸부터 낫게 해달라고 합니까? 육신의 치유는 영의 치유가 이루어지면 하느님이 덤으로 보너스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영의 치유를 청해야 되는데 우리 약한 인간은 몸이 병들면 몸뚱아리부터 낫게 해달라고 몸의 치유, 육신의 치유부터 먼저 청하기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을 때가 많은 겁니다. 육신의 치유는 영의 치유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영의 치유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인성의 치유가 있고 영성의 치유가 있죠. 인성과 영성의 치유 중에서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네? 무조건 말이 멋있으면 다 정답 같죠. 영성보다 수천 배 중요한 게 인성입니다. 인성이 개떡이 되어 있는데 무슨 영성 생활을 합니까? 세례받고 40년 50년을 살아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느님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나가고 맨날 그 자리에 맴도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내 인성 속에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인성의 상처는
리지오 나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 인성의 상처를 치유시키는 방법을 적어도 네 가지 정도를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그 인성의 상처를 치유시키는 사제에게 도움을 청해라. 어떤 사제는 특별히 그 인성의 상처를 치유시키는 카리스마가 있는 사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사제를 만나서 면담하기가 쉽느냐? 현실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내가 만나서 면담하는 신자들은 3년 전에 예약한 분들을 지금 만납니다. 예약 받은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시간이 뒤로 미뤄집니다. 사실 3년 기다리면 지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일이 벌써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뭐라고 그랬냐, 대신에 내 강론이 하도 많이 떠돌아다니니까 강론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다 보면 원하는 답이 나올 수도 있고 방향이 제시가 될 수도 있다. 차선책으로 아쉽더라도 하느님은 어느 사제의 강론 테이프 하나, 낡아서 찌지직거리는 그 테이프 하나 가지고도 축복을 주실 수도 있고 치유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갖고 자선책으로 3년 기다리다 죽습니다. 아니면은 자선책으로 나한테 편지를 보내라고 그럽니다. 저는 하루에 평균 150통에서 200통씩의 메일을 받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보면 절박합니다. 독약을 앞에다 두고 편지를 씁니다. 칼을 앞에다 두고 동맥을 끊느냐 마느냐, 신부님 어떻게 합니까? 짜증납니다. 나보러 어떠라는 겁니까? 이혼도장 찍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느 거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그리고 다만 몇 줄이라도 분별을 해줍니다. 그 분별이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신자들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 번째 방법으로 제시되는 것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제에게 도움을 청해라. 두 번째는 성사 생활에 충실하라. 특히 고해 성사와 성체 성사를 중요시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참다운 성체 배령을 하기 위해서는 정직한 고해 성사가 필요하다는 건 아시죠? 성모님의 메시지에 보면은 많은 경고가 나옵니다. 너무나 많은 내 자식들이 모령성체의 죄에 빠져 있다. 모령성체가 뭡니까? 거짓 고백성사입니다. 너무나 많은 내 자식들이 모령성체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사제들아, 교우들을 지켜야 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 고백하지 않게끔 그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 고백서 앞에 신자들이 줄을 서 있으면 마귀가 귀 속으로 달려듭니다. 오늘 내 그 묵은 죄를 내가 오늘 고백하리라 하고 굳게 결심을 하고 고백서 앞에 서 있으면 마귀가 속삭입니다. 너 진짜 그거 고백할 거니? 신부님이 네 목소리 알잖아. 나중에 너 보고 눈빛이 달라질 텐데 그래도 그거 고백할 거니? 그래서 요즘 많은 교우들이 고백서에 들어와서 음성 변조를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그런다고 지금 이 사람이 부회장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습니까? 많이 들었던 목소리는 다 알아챕니다. 여러분들이 걱정 붙들어 매세요. 사제가 소품 받을 때 두 가지의 반대되는 은사를 받지요. 첫 번째 은사는 뭐냐? 양들을 기억하는
비상한 기억력을 받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저도 뭐 나이가 들어서 예전처럼 그렇게 기억력이 좋지 않지만은 정말 그전에는 5,000명까지 내가 기억을 했던 것 같아요. 저절로 기억돼요. 일요일 저녁에 침대에 누워있으면 그날 빠진 교우의 얼굴이 천장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오늘 교육부장이 안 보이던데 어디 갔을까 이 인간이. 오늘 꾸리아 단장이 안 보이던데 어디 갔을까. 그 다음 주에 아이고 교육부장 나 좀 봅시다. 지난주에 안 보이던데 어디 가셨다 왔수. 교육부장은 뒤로 넘어가요. 세상에 우리 신자가 5,000명인데 세상에 나 하나 빠진 걸 신부님이 어떻게 아냐 이거요. 저절로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서품대 사제 얘기해 주신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주신 은총이에요. 어느 자매를 보니까 한 4, 5개월 빠진 게 기억이 납니다. 자매님 어디 외국 나갔다 오셨나? 한 4, 5개월 안 나오셨지? 그러니까는 이 자매가 눈이 풀리면서 동네방네 떠들고 돌아다니 신부님이 나를 짝사랑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그리지 않고 내가 4개월 빠진 걸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고 있느냐고 아주 웃기는 예편네요. 그럽니다. 내 그다음부터는 여자 2년 만에 나오든 4년 만에 나오든 절대 안 물어봐. 이렇게 사제에게는 사제 서품 때 양들을 기억하는 비상한 기억력을 주고 또 반대로 어떤 은혜를 주냐? 망각의 은혜를 주세요. 고백서 문을 닫으면 그냥 잃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앞에 있는 이 김신부는 36년 동안을 이 귀때기로 세상의 더러운 죄는 다 듣고 살았어. 아마 죽으면 이거부터 썩을 거야. 하도 더러운 거름들이 많이 들어가서. 근데 만일에 고백서에서 들은 그 죄들이 계속 기억이 난다면 신부들 정신병자 돼요. 사목 못해요. 미사를 드리면서 맨 앞줄에 성모 회장이 앉아있어. 이야 저거 어제 죄 고백 들어보니까 저 인간도 아니네 저거. 사목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니까 제발 목소리 변조를 좀 하지 말라 이거. 무슨 PD수첩 주인공도 아니고 모자이크 처리를 왜 해 자꾸만. 여러분들 이 거짓 고백 신자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고백서에 들어와서 신부님 뭐뭐한 것 같습니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 어떻게 알아들으려는 거예요 도대체? 죄를 질랑 말랑 하다가 젖대는 거요 안 젖대는 거요? 한 것 같대니 한 것 같은지 안 한 것 같은지는 고백서에 들어오기 전에 지 양심과 하느님과 벌써 해결을 하고 들어와서 고백서 안에는 주님 저 몇 번 이런 죄를 확실히 졌습니다. 저 이 죄 분명히 졌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딱 부러지게 얘기했지. 한 것 같다니. 이런 게 바로 모고해예요. 이런 모고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몰라요. 그래서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올바른 성사 생활을 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모고의 죄에 빠지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모령 성체자가 되지 말아야 된다. 그게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교회의 가르침이에요. 세 번째 가르침은 뭐냐? 성모님께 매달리라고 그랬어요. 성모님은 내 안에 얼마나 깊은 상처가 있는지를 아세요. 성모님은 엄마예요.
때문에 성모님 치마 자락 잡고 매달려라. 저는 감곡 성모님 성지에 있으면서 성모님 성지 신부로 6년 동안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 강론의 많은 부분이 성모 신심이에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세상에 나와 있는 성모님과 관련된 책 70% 이상은 내가 다 읽었어요. 그래도 이 김신부 머릿속에 있는 성모 신심은 지극히 간단해요.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가르쳐준 거, 성모님께 매달리면 성모님 절대 거절 안 하신다.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모 신심의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성모 신학 박사를 갖고 있다 한들 성모님이 엄마라는 걸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길을 헤매고 있는 홈리스처럼, 고아들처럼 성모님께 매달리는 것도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으로 교회는 가르쳐왔죠. 마지막 네 번째,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네 번째 방법은 빛이 강한 쪽으로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빛이 강한 쪽이 어딥니까? 홀리랜드, 성지죠. 성지는 일반 땅이랑 달라요. 모세가 시나이 산 올라갔을 때 하느님이 모세한테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신발 벗으라고 그랬어요. 네가 딛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은 뭐를 나타냅니까? 세상 더러운 거 다 묻히고 돌아다니는 게 신발 바닥이에요. 신발을 벗어라. 성지는 빛이 강하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목구녁까지 차 있다 하더라도 내 죽더라도 성지 마당에서 죽으리라는 각오를 하고 성지를 찾아가다 보면 갈 때마다 어둠의 조각들이 떨어져 나가요. 인성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지를 정기적으로 다니면은 1년 전의 얼굴과 1년 후의 얼굴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빛이 강한 쪽으로 찾아가라. 이 세상 땅이라고 다 똑같은 땅이 아니죠. 거룩한 땅, 홀리랜드, 홀리랜드. 이 네 가지가 인성의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인성의 상처를 치유를 도와주는 사제에게 도움을 청해라. 두 번째는 올바른 성사 생활에, 세 번째는 성모님께 매달려라. 엄마 사랑하는 데는 이론이 필요 없어요. 엄마 사랑하는 거 학교에서 우리 배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저절로 아는 거예요. 엄마 사랑하는 데 무슨 논리가 필요하고 이론이 필요하고 복잡한 상식이 필요합니까? 그냥 내 엄마예요. 나 대신 죽을 수 있는 내 엄마입니다. 그 엄마 사랑하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복잡한 성모님이 계시다면 이 순간 다 지우시고 한 가지만 매달리세요. 성모님께 매달리면, 엄마께 매달리면 절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 엄마 나 여기 정말 아파. 나 좀 치유시켜줘 엄마. 수십 년 동안 이 어둠을 가지고 살고 있어 엄마. 나 죽은 아버지는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있는 걸 어떻게 이 상처 좀 어떻게 해결해줘 엄마. 매달리세요 성모님한테. 정말 기쁘게 살고 싶다고, 이제는 이 인성의 상처 때문에 기쁘게 살고 싶어도 기뻐지질 않는다고 완덕으로 좀 나가게 해달라고 하세요. 완덕으로.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 빛이 강한 쪽으로 찾아가라. 아이고, 이젠 배가 고파서 못 떠들겠어. 내일 1시부터 3시까지 강입니다. 그리고 파견미사가 있습니다. 파견미사 때 피정 이제 마무리하는 강론을 해드릴 거고요. 영성체한 후에
신부님들 셋이서 저를 포함해서 신부님들 셋이서 그냥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근데 신부님들이 이제 동의하실지 모르지만은 영성체 후에 신부님 한 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목을 친구를 시킬 겁니다. 뺨에다 대드리고 십자가 보목을 친구한 신자들은 양쪽에 있는 신부님한테 와서 안수를 받고 들어가는 그런 치유 예절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 강론을 치유 기도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영의 치유, 육의 치유 기도를 강론 시간에 해드리고 영성체 후에는 이 거룩한 십자가 보목을 친구하고 사제의 축성된 손으로 여러분 머리에 예수님이 터치하실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1시에 이제 오늘 올피정 이제 마지막 강의 이제 우리 듣고 또 오늘 좋은 꿈 꾸도록 하시고 강복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에게 강복하시고 가는 목적지까지 수호 천사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성모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를 봉헌합시다.